절개식이든 비절개식이든 흉터는 반드시 생기며 안녕하십니까? 유해어 부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모발이식을 할 때 내리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아마 절개식 모발이식을 받을지 아니면 비절개식으로 받을지 이 선택일 겁니다. 그리고 고객님들 입장에서 이 두 방식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흉터의 유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사실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흉터의 유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되었습니다. 절개식 수술이든 비절개식 수술이든 두 방법 모두 흉터가 생기기 때문이죠. 다만 흉터의 모양이 많이 다르다. 그래서 이 흉터를 가리기가 쉬우냐 어려우냐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먼저 절개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절개식 모발이식은 두께 1.5cm, 길이는 20cm 내외의 가로로 긴 절개를 해서 모발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. 절개가 꽤 길고 크니까요. 당연히 봉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봉합선을 따라서 선 모양의 작은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. 저 장채화 원장도 의대생이던 시절에 절개식으로 모발이식을 받았고요. 그래서 뒤통수에 이런 가느다란 띠 모양의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 흉터 사진인데요. 이렇게 긴 띠 모양의 흉터가 있으면 남자분들의 경우 머리카락을 짧게 깎기가 좀 어렵습니다. 특히 바버샵 같은 곳에서 주로 헤어스타일을 하신다면 애로사항이 좀 심하실 수도 있죠. 저는 워낙 익숙해진 데다가 제 업이 모발이식이다 보니 한 번씩 보여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. 그걸 볼 때마다 제 와이프가 아주 극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뒷머리를 조금 길러 다니고 있는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이 흉터를 머리카락을 짧게 깎았을 때 노출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비절개 방식으로 채취했을 때 후두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비절개 방식은 절개와는 달리 큰 상처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상처를 많이 만듭니다. 직경 1mm 이하의 작은 원형 상처를 적게는 500개, 많게는 3000개씩 만들어서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이죠. 그렇다 보니 상처 하나가 굉장히 작고 그 상처 하나에 생기는 흉터 조직은 굉장히 작습니다.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숨겨놓기 굉장히 쉽고 어지간히 눈썰미가 좋은 분이 아니시라면 그걸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심지어 헤어스타일리스트 분들 중에서도 뭔가 조금 다른데 뭔지 이게 모르겠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. 비절개 방식으로 채취를 하더라도 상처가 아무리 작더라도 흉터는 조금은 생길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그 흉터는 정상 조직과는 약간 다른 색상을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. 보통 흰색 점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두피가 원래부터 좀 많이 밝으셨던 분은 이게 티가 거의 안 나는데 원래부터 좀 피부가 많이 까마신 분들 계시죠?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 쪽에 하얀 점이 다다다다닥 뿌려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버샵 같은 곳에서 뒷머리를 굉장히 짧게 치셨을 때 두피 색깔이 어두운 분들은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. 물론 절개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짧은 머리카락을 하셔도 티가 덜 나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요약해보자면 절개식이든 비절개식이든 흉터는 반드시 생기며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절개식 흉터가 더 가리기 쉬울 수도 비절개식 흉터가 더 가리기 쉬울 수도 있다. 그래서 어떤 헤어스타일을 주로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고 계신지 시술 받으시는 원장님과 면밀히 한번 상담해 보시고 내게 어떤 방식이 더 맞을지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.